퀴즈. 왜 코에 물이 들어가면 아플까? 뽀롱아, 아직 멀었어. 누나, 뽀롱이 머리 감는 중이잖아. 그리고 뽀롱이도 방금 들어왔다고. 아야야야야야! 아, 뽀롱아, 왜 그래? 코가 왜? 너무 아파. 머리도. 어머머, 어떡해. 잠깐만. 엄마! 물이 이상한가 봐. 물이 이상하다니. 물은 깨끗하기만 한걸. 뭐? 물이 이상한 게 아니야? 그래. 그럼 뭐 때문이야? 그리고 넌 누구니? 맞춰봐. 난 뽀롱이 내 코 속에서 살거든. 코 속? 콧물? 콧물이라니! 난 점막. 점막? 그게 뭐야? 으이그. 코 속에는 비강이라는 빈 공간이 있어. 이 비강을 덮고 있는 끈적끈적한 액체가 바로 점막이야. 아, 그런데 뭐? 나 점막은 말이야, 밖에서 코로 들어오는 나쁜 세균이나 이물질을 착 하고 붙잡아두는 일을 해. 아, 끈끈이처럼? 뭐, 끈끈이? 그렇긴 하지. 그런데 넌 갑자기 왜 나타난 거야? 뽀롱이는 코가 아프다고. 그건 나 때문이니까 그렇지. 뭐? 정말? 응, 내가 많이 민감하거든. 코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나 점막이 자극을 받으니까 아픈 거야. 특히 온도가 달라지면 자극을 많이 받거든. 온도가 달라지면? 그게 무슨 말이야? 아, 뜨거워! 아, 뜨거워, 뜨거워! 깜짝 놀라지. 맞아, 나도 마찬가지거든. 게다가 난 소금에도 약해. 에이, 소금은 아니다. 너 아주 짠 음식 먹어본 적 없어? 지난번에 기억 안 나? 뽀롱아, 누나가 만든 거야. 한번 먹어볼래? 응? 누나? 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코가 아픈데 콧물은 왜 괜찮아? 아무리 훌쩍여도 안 아프잖아. 아, 콧물은 늘 보던 거니까 이물질이라고 느껴지질 않으니까 그렇지. 나 콧물. 안녕. 응, 또 왔구나. 아, 뽀롱아, 뽀롱아, 엄마 안 계셔. 어떡해, 괜찮아? 잠깐 아프다가 괜찮아져. 병은 아니니까 안심해. 뭐야, 누구야? 괜찮아, 누나. 뭐? 아무렇지도 않을 걸 그렇게 소리치며 호들갑을 떨었어? 누난 깜짝 놀랐구만. 초롱이 누나, 미안해. 으유, 저리 가. 누나, 아까는 엄청 아팠다고. 으이그, 엄살쟁이.